안녕하세요.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리예요. 저는 오늘 즐겨보는 영상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. 그래서 우리 항공대생들에게 똑같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대생들에게 물어나 보지 뭐. 네가 참 궁금해. 목표물 포착. 네가 참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편의점 가고 있어요. 이거 반지 보니까 약간 좀 스컬하게 사실 것 같은데 혹시 스컬하신 편인가? 아니요, 그 반대예요. 그냥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끼고 있어요. 혹시 여자친구? 썸님? 아니, 그냥 남자친. 저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. 여자친구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왜 없으시죠? 그래.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네가 참 궁금해. 엉덩이는 두 개, 올 한 개. 저는 하나라고. 왜죠? 네가 참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오른쪽 구해 주세요. 왼쪽. 그럼 제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. MBTI는? 아, 그럴 줄 알았어요. 저 ISTP랑 잘 안 맞거든요. 네가 참 궁금해. 어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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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출 수 있나요? 아, 춤을 잘 못 춰요. 그러면 저를 따라서 추시면 됩니다. 멈춰? 멈춰? 네가 참 궁금해. 어디 가시죠? 저 지금 가방 갑니다. 100억이 생긴다면? 조심히 살 것 같아요. 근데 100억이 없어요. 네가 참 궁금해. 어디 가시죠? 편의점 가고 있어요. 하루에 거울에 몇 번 보시죠? 세 번 정도 보세요. 세수하고 나서 양치하면. 그럼 한 번은 언제 보죠? 아, 자기 전에 다 확인하고 좀. 오, 꿈속의 여인과 만나려고. 네. 어, 네가 참 궁금해. 어디 가시죠? 군대 갑니다. 사랑의 꿈이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왜죠?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다수의 여성과 연애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왜 없으시죠?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저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. 네가 참 궁금해. 오늘 이렇게 즐거운 질문 타임을 했는데요.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슈슝! 빵빠!